안녕하세요. 오늘은 섬유포장 리본 중에 가장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십자매기 리본을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이 기법은 수업을 하면서도 수강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기법이에요. 반복적으로 알려드려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해보세요. 여기 지금 상자와 리본이 있는데요. 포장은 영상의 길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해놨어요. 포장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리본을요. 양면 리본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자, 리본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기법처럼 우선은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반을 넘어가지 않는 위치에 놔주시고요. 고리보다 리본의 다리는 길어야 돼요. 전 좀 길게 좀 줬어요. 오늘 긴 다리를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매듭은 2 내지 3cm 정도의 여유를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단을 했는데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는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이 재단한 리본이 선물의 위쪽으로 가게끔 놔주세요. 그리고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손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상자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여유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상자를 감아주세요. 리본이 돌아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오늘 배우시는 게 십자매기잖아요. 크로스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상자를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잡아줬던 이 위치 바뀌면 안 되고요. 손하고 손을 최대한 그 위치에 가까이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리본의 끝과 이 끝이 서로를 밀면서 크로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요, 아무 데서나 돼요. 그래서 최대한 손을 가까이 두시고 그 위치에서 크로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주름이 잡히죠. 자, 이렇게 밀면서 주름을 잡아주는데 중요한 거는 밀면서 이 리본의 겉과 겉이 보이게 그대로 밀어주셔야지 이 리본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겉과 겉이 보이게 그대로 리본과 리본을 밀어서 크로스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리본과 상자를 잡아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감아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십자 모양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의 위치로 방향을 바꿔볼게요. 처음의 위치가 이렇게 됐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리본과 이 리본이 위에 있는 리본과 아래에 있는 리본이 서로 또 밀면서 크로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크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를 해주면서 위에 있는 리본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 리본이 왼쪽에 있는 칸으로 가서 이 사선에 있는 칸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 꽉 묶어줬죠. 손을 놔도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리본을 묶을 때 막 여기에 풀릴까봐 매듭 또 한 번 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이걸 풀을 때 포장을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묶는 사람도 편하고 푸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를 해주면 손을 놓고도 편안하게 이제 리본을 묶을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사선의 지금 방향으로 리본이 나왔어요. 우리가 첫 번째 리본을 묶을 때 방향이 사선으로 리본이 오른쪽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똑같이 리본을 묶어주시면 돼요. 아래 있는 리본으로 위에 있는 리본을 향해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리본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리본을 감아서 묶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이 리본이 양면 리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넣어도 리본을 묶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방법, 단면 리본 하는 방법으로 리본을 묶어 볼 거예요. 한번 감고 다시 한번 감아주고 그 리본의 고리를 안으로 넣어서 왼쪽에서 빼주시는 거죠. 자, 이 리본을 하는 방법은 이 리본의 매듭이 무조건 뒤에 있기 때문에 리본을 만져주기가 편해요. 그래서 양면이든 단면이든 이제 좀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 방법을 아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본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은 모양이 예쁜 상태가 아니죠. 리본은 볼륨이 살아 예쁘잖아요. 그러려면 이 매듭이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듭이 작아지게 뒤에 것만 잡아당기는데, 아, 저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네 개를 같이 잡아당기게 되네요. 이게 이렇게 뒤에 매듭을 잡아당기면 가운데 매듭이 작아지면서 리본에 볼륨이 살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는 네 개를 하면 좀 빨래 시간이 좀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리본에 볼륨을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다리 길이를 조금 길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게, 그 다음에 길게. 자, 이렇게 해서 십자매기를 하게 되면은요, 리본이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일부러 이를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리 길이도 그렇다가 보니 꼭 양쪽의 길이가 똑같이 안아도 돼요. 자, 자연스럽게 내려오게끔. 볼륨, 다리도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컬을 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리본을 묶어주시면 십자매기 싱글라비 리본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 리본을 해봤는데요. 습득하셔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응용한 기법을 배우실 건데, 이번 영상에서 배우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음 영상에서 배우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